역사와 전통의 나라 태국. 그곳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2PM이 떴다. 그들이 태국을 찾은 이유는 2PM의 글로벌 게릴라 콘서트. 그러나 뜻하지 않은 악조건에 콘서트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데 과연 그 결과는? 한 차원 격이 다른 커버 댄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K-POP 커버 댄스의 종주국 태국의 커버 댄스 예선전 지금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아름다운 도시가 보입니다. 바로 뜨겁고 정말 저희 2PM처럼 아주 아름다운 도시 바로 방콕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왜 여기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괜히 태국에 온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네? K-POP 커버 댄스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태국이 가장 유명하고 종주국이죠. 그렇죠. 종주국입니다. 김종국 아니고 종주국이에요. 종주국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시죠? 그래서 네. 네. 저희가 감히 네. 그분들을 심사하러 왔습니다. 야. 네.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네. 네. 그것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죠. 저희가 네? 또 이제 K-POP 이 열기가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태국에 와서 그 열기를 네. 좀 더 확인시켜보고 더 이제 불사르기 위해서 네. 불사르기 위해서 그 열기에 네. 더 열기를 더하기 위해서 네, 네, 네. 오, 좋습니다. 어떻게 짝짝 자료였을까요? 이상한 얘기 아시잖아요. 김종국이니까 안녕하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분이 사실 태국 하면 니쿤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태국을 처음 와봤거든요. 네. 와우. 니쿤이 정말 태국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거 왕자예요, 왕자. 진짜로 쿤형 뭐 태국의 왕자다라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오. 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저희가 네. 정말 이 2PM을 좋아하고 K-POP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태국 팬 여러분들께 네. 저희가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해외 역사상 최초 정말 2PM에게 가능한 그런 미션입니다. 바로 게릴라 콘서트입니다. 게릴라 콘서트에 컨셉이 있습니다. 아, 컨셉? 뭐죠? 투투투. 투투투. 2PM이 2시간 안에 2,000명을 모아야 게릴라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2PM이 2시간 안에 2,000명을 모아야 하는 글로벌 게릴라 프로젝트. 과연 2PM은 게릴라 콘서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촉박한 시간 탓에 두 팀으로 나뉘어 홍보 스타트! 장선 그 이름 있잖아요. 태국말로 하면은 더 사람들이 더 알 수 있어요. 태국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 란콘 PM in Bangkok. 란콘 문. Come on. Come to 란콘 문. 좋은데? 뿌양! 뿌양! Come to 란콘 문. 오케이. 아싸! 됐어!
컴온! 땡!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좋아하네. 맛있어 맛있어. 그 있잖아 꽂아가지고. 젓가락 꽂아가지고 그냥 하나씩 주려고. 수박 어때 어때? 완전 시원해. 최고야? 맛있어. 홈매 홈매 아아 이거 손님들한테 把开一盏还有开的 조용해요. 너무 조용한데 지금 정말 지금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없는데. Hello. 자 물어보세요. 우리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주셔서 한 번 왔어요. 전화하고 계셔서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없네요. 지금 학생들이 툭툭을 타고 나타났어요. 어머. 학생분들이 툭툭을 탔어요. 툭툭 툭툭 툭툭. 자 우리 건너볼까요? 아이들이 사디카 PM 콘서트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You know to PM? 얘가 얘고 엘라야 정말 다행인 게 친구들이 우리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사이드 자 안녕 바이바이 계속 정말 앞을 보니까 막막하네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출발! 이제 저희가 배를 탔어요. 여기 앞에, 여기 앞에! 헤이! 헤이! 헬로! 이거 투 PM!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약간 차 빼세요! 차 빼세요! 야, 우리 투피엠 두렵 좀 많이 나가네요. 진짜로 푸념 뭐, 니, 태국의 왕자다라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많이. 사와디카! 사와디카! 루자 콜라오메사! 사와디카! 마이 루자. 아침 얘기해. 이곳은 태국의 유명 프로그램 팀 플러스 쇼 촬영 현장입니다. K-POP 커버 댄스 팀들의 공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태국에는 K-POP을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무려 5편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K-POP 커버 댄스 팀의 인기도 연예인 못지않게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방콕의 중심가 시암거리에선 가는 곳마다 K-POP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 잡지는 물론이고 각종 스티커, 액세서리들까지 이곳이 한국인지 태국인지 헷갈릴 정도네요.